Clash Royale. 액션 토너먼트 2016 시즌 1 자 결승전 다 같이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네. 저희 결승전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치어풀 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케 머승헌 네. 네. 성케가 직접 나오는 거죠? 네네. 네. 우리 저희 중계진들도 다 같이 여기다가 네. 그림도 그리고 예 뭐 문구도 쓰고 그러면서. 저희 뭐 인증샷도 찍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막 그려주시고 네. 쌀퍼즈 요거 제가 그린 네. 거예요. 아래 이성준 돼지 네. 굉장히 좋은 또 글귀 하나가 네, 저 내가 네. 제가 안 했는데요? 누가 저거 제가 네. 저거 그렸죠? 누가 있으시겠죠? 몰라도. 아니 뭐 우리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옆에 또 종소님 캐릭터 이쁘다고 네.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네. 괜찮아요.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도 돼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다 하다하다 손길을 남겨주신 또 재능러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림도 열심히 그려주시고. 네. 아우, 또 이렇게 우리, 예, 게임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또 이렇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예, 패치도 계속 해주실 거고. 그리고 오프닝에 또 이제 앞으로 추가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네. 예,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많은 예, 고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워낙에 아우 귀여워. 아유 능력자가 많아서. 맞아요. 네. 네. 진짜 어디죠? 찾을 거야.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아유, 귀여웠어요. 네, 한지연 씨가. 네. 네. 아 역시 네, 귀여운 사람은 네. 많이 짧네요. 원경이가 제일 좋아해요. 아, 불량팀의 최영경 선수. 네. 아, 이 둘의 어떤 팀 스토리도. 예, 이번 시즌에, 끝까지 이어지네요. 네네, 이번 네. 시즌의 러브 스토리. 예. 자, 그리고 심성보 선수, 그 다음에 비구름. 네. 네. 아, 여기는 이제 단체로 이제 예. 서로가 서로를 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선수가 썼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선수들을 서로 그냥 예. 사랑하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그만큼 우애가 깊다는 거죠. 네, 뭐 그럴 거라고 예상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액토걸, 아 우리 액토걸 언니 또 다른 쪽에서 하나 또 만들어주셨고요. 네, 예, 카메라 예, 감독님들도 예. 대단한 게 어때서 저걸 또 찾아요. 그러니까 저 예.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시원 씨 것도 예. 찾아주고. 야, 예. 진짜 아 근데 사인, 이거 예, 사인이신 거 굉장히 멋있네요.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던파 그리고 사이퍼즈에서 액션 토너먼트 다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라는 것을 결승전 현장에서 다 같이 정말 축제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시거나 예, 못 가신 분들은 지금 가셔서라도 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으로 포머셀포원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닉스톰엑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 번쯤 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즌에 본인들이 가져왔던 우승 트로피가 포머셀포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는 리버푸드에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자 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머셀포원의 차례입니다. 포머셀포원이 선뱅 그리고 선픽으로 경기를 진행할 텐데 더욱이 세 번째 세트 선뱅 선픽이 포머셀포원 쪽이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또 분위기가 넘어가나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제닉스가 1경기와 메아는가지 히카르도를 배낼 수밖에 없는 어이구야. 네. 자 네. 이렇게라도 네. 뭔가 보여주겠다. 반짝반짝거리면서 오늘 결승 네 와작 와작 기대가 된다는 걸 네. 먹는 걸로 이렇게 와작 와작 보여주겠습니다. 아, 잘생겼네. 이분은 네. 얼굴이 능력자인데. 루이스가 어이,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얼굴이 현실 네. 현실에서 막 뛰어나 게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마치. 와우. 네. 약간 좀 부담스럽게 잘생겼는데. 갑자기 네. 말문이 턱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잘생겼네요. 만드는. 네. 네.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네. 네. 좀 자주 오세요. 그다음에 어머. 아 이건 정말 화가 갑자기 나네요. 저기... 지금 몇 분도 전에 이제 야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마지막 저게 별로 네. 불골딱이라고. 네. 골드에서 더 못 올라가서 제가. 아, 네. 아 불멸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이분 네. 직접 보면 훨씬 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아 이거 앞서서 불멸도 있었던 아니, 분명히 또 반영이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힘을 합치다 보면 아 그럼요. 이글이 정말 벤이 당하는 상황도 올 거예요. 네, 네. 네. 아 루이스, 무슨 상황인가요 루이스가, 저거? 네.
뭔가 애쓰고 아. 있는 아 루이스가 예, 예. 영구동 썼는데 아무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장이 계속 뭔가요? 네. 그랬고 담임한테 또 걸렸고. 아, 이거는 뭔가 랩으로 시간을 시켜야 될 것 예. 같은. 예, 그랬고 예, 예. 근데 마음은 아프고. 이게 와서 피규어 못 받았고. 어떡하고 예. 예. 아유 아쉽습니다. 아 랩은 또 불멸이 잘하는. 아 그러니까요. 아. 잠깐 제가 할 게 아닌데. 예. 네. 저걸 안 하네요. 한번 그러니까요. 해주지. 제가 누나가 아. 이렇게 헌신선이라고 있는데 거들질 않네요. 어제 마지막 타이밍 거죠? 아, 죄송해 타이밍을 놓쳐서.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선수들도 다시 한번 젠픽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예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닉스 스톰엑스도 선벤 선픽을 지금 포머스폰이 가져가는 터라 더더군다나 이 뱀픽 싸움에서 좀 이겨줘야 네. 좀 한 수 앞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제 좀 변수가 됐던 거는 주영준의 히카루도였는데 그게 만약에 아마도 선픽권이 포머스폰에게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닉스가 강제 밴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네, 네. 제가 봤을 때 1경기의 어떤 드래프트 느낌이랑 좀 사뭇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면 제닉스가 과연 이번에 멜빈 말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예상을 좀 해봐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건 포머스 F1의 연습량 그리고 이 선수들의 픽폭이 넓다라는 거거든요. 제닉스 스톰엑스도 거기에서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지만 확실히 포머스 F1이 그런 부분도 앞서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3세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포머스가 선픽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제닉스 팀은 린을 좀 안 뺏기고 싶을 거예요. 린을 안 뺏기고 뭐 도희를 뭐 서로가 이제 밴한다거나 좀 서희를 서로 이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준현 선수가 린을 가져갔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린만큼은 주기 싫다 그런 느낌을 좀 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철벽 마크를 해야 될 텐데 포머스 F1이 글쎄요 린을 앞선 세트에서 어쨌든 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밴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먼저 가져올지 아니면 제닉스 스톰엑스에게 넘겨줄지 이거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아마 저는 뭐 이제 린도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또 히카루도를 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네. 김유승에게 극카드를 줬을 때는 또 이제 전투력 자체가 달라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뭔가 불안한 또 어떤 심리적 요인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제닉스 스톰이 아예 새로운 어떤 조합을 꺼내거나 아니면 그냥 제거하고 시작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뭐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섭지 않은 게 없어요. 박건태 선수의 도일도 너무 강력했고 전인석의 샬럿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심성보의 아이작이 사실 전 시즌 아니 전 세트처럼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요 아쉬운 부분들 그쵸. 요것도 또 의외였고요. 본인은 뭐 뭔가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예. 팀원들과 같이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픽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제닉스보다 포머스가 조금 반발제국 앞서서 뭔가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 픽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웬만하면 굉장히 꽁꽁 이렇게 묶여있다가도 심성보의 아이작으로부터 뭔가 해결책을 찾고 이랬었는데 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머스 F1이 강력한 팀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 경기 때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이번 시즌에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조합들을 많이 꺼내고 있다는 것도 아마 제닉스톰엑스 입장에서 좀 골칫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뱀픽이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세트의 뱀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벤입니다. 자, 포머스 F1의 선벤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카를로스를 네. 오늘 뭐 보여주지 않았던 카드였는데 대놓고 히카루도 먹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요. 네. 네. 샬럿. 확실히 전인석 선수의 예, 샬럿은 무서웠다는 거죠. 아, 주영수 선수가 일단 카를로스 정말 본인이 선호하는 캐릭인데 벤을 일단 먹었어요. 네네. 자 김영희 선수 카를로스 다음에는요. 자 고민을 좀 해요 지금. 뭘 할 건지에 네. 대한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칸 당연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벤 안 할 수도 있지. 네 당연하죠. 네. 오히려 한다면은 도일을 먼저 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경외수가 좀 있어요. 이제 바꾸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밴 카드 하나하나가 진짜 선택력이 네. 엄청 루시. 루시. 이거는 김재현 선수. 이거 저격픽으로 딱딱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을 가져가겠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일단 마지막 리버포드 제니스 스톰의 밴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루시 밴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고, 일단은 줄 거냐. 네네. 피카르도를,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지금 워낙에 중요한 픽들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서 상대의 무엇을 끊을 건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카를로스는 벤당했고 피카르도를 가져간다면 이게 주영 선수가 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드니스를 가져갔을 때 딜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루시 고를 것 같다. 그러니까 루시의 폭딜을 막아야 아이자. 네. 아이자 일단 이건 좀 의외이긴 하네요. 예예. 예. 네. 먼저 근딜 가져가고 그 다음 우리가 가져갔을 때 우리가 딜러 라인을 먼저 구축하면 상대에게 그 다음 픽 넘어갈 때 아이작 가져갈 것 같으니까 주기 싫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린 텔라는 어차피 밴을 못하기 때문에 풀렸단 말이에요. 심성보 선수가 좀 전에 플레이를 했었던 아이작을 본인들이 직접 네. 네, 밴을 가져갑니다. 자, 글쎄요. 이게 또 경우수가 많아요. 린텔라 열렸고 히카르도 열렸고 네, 찰러스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두 개를 구축해도 라인전 단계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본다면 탱커를 먼저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딜을 먼저 챙길 거냐 네. 이 정도 변수가 있네요. 자, 포머스 F1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대 0을 원하실 거고 예, 세 번째 세트까지 포머스 F1이 가져가자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제닉스 스톰엑스 팬 여러분들은 아 지금부터 패패 승승승 만들어보자 하는 바람을 열심히 선수들에게 불어넣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포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자, 김윤승 선수는 어쨌든 네. 예, 포머스 F1이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 아, 이제 드디어 나도 우승이라는 걸 한번 해보나 약간 들떠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항상 결승전 무대는 김윤승에게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 고쇼였는데 네. 자, 이제 우승까지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고요. 저분들은 저걸 썼는데 저렇게 예쁜데 저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네. 네.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네요. 아, 이뻤어요. 예. 네. 정말 네 결승 못할 뻔했어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씨도 이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그다음에 좀 오래 쉬잖아요. 오래 우리가 또, 이제 또 여름에 만나면 또 한 겨울에 그냥 대야 또 뵙기 때문에 네, 많이 아쉬우시죠?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1년에 시즌 4개는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학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한 3주 쉬고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요. 시즌을 네. 네. 팬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자, 오늘 진짜 결승전을 맞아서 정말 빠르게 이곳 넥슨 아레나가 매진 사례를 이뤘습니다. 그만큼 팬 여러분들의 이 액토에 대한 사랑 이번 시즌도 정말 뜨거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승전이 끝나진 않았고 여전히 결승의 열기로 뜨겁기는 합니다만 진짜 약간 시간이 남아서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닉스 스톰엑스도 그렇고 포머스 F1도 그렇고 제닉스 스톰엑스는 어쨌든 벼랑 끝에 몰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승까지 한 경기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말하는 제닉스는 이번 경기를 놓치면 이대로 끝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수의 진을 치고 뭔가 있다면 다 보여줘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뭐 사실 지난 시즌엔 같은 팀이었다가 변경된 선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결승전에 단골처럼 올라왔지 항상 조연으로 끝난 선수도 있고 네. 워낙 이제 사인포즈의 역사 안에 명승부를 보여줬던 이제 10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겨도 이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요. 김학률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은 또 다전제의 묘미를 또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선수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느껴진 것이 선수로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 시즌일 수 있어요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남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군입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라든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선수로서 유종의 매를 좀 보여주고 싶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기 그냥 경기가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 명경기가 나오면서 와 누가 이기든 두 팀 다 정말 잘했다. 이런 걸 또 팬분들이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이 3경기 때 제니스가 경기를 가져가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네. 그걸 위해서라도 어쨌든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한 세트도 못 땄다 그러면서 훅 밀리는 이런 그림은 사실 제닉스 스톰엑스도 바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샬롯 아이작 이번에 밴하고 그리고 픽을 좀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뭐 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좀 컨셉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김유승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포머스가 좀 보느냐, 아니면 이제 전체 좀 구도를 보느냐. 사실 뭐 두 가지 카드 모두 다 히카루도를 가져간 적은 없었습니다만 확실히 줬을 때는 부담이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또 모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타의 구도나 그 중요한 어떤 타이밍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건 뭐 이제 판단을 좀 그 정도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약간 좀 걸리는 거 보니까 네. 계속 어떤 논의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하고요. 시즌에 그 원벤에서 투벤으로 변경이 되고 전 경기에 했던 벤카드가 중복이 안 되고 이게 룰이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선수들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게 루시 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 김재현 선수에게 그냥 드니스를 약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에게 전달된 것이 저희가 그동안 항상 3전 2선, 그러니까 3세트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의 안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1, 2세트는 서로 간에 벤픽을 하고 그다음에 3세트는 서로 간에 밀어전이 가능 이렇게 되는 이런 네. 자유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의 혼동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트에 벤했던 것도 이렇게 되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아이작 벤도 나왔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샬럿과 아이작은 1세트에서 포머스 에폰이 했던 벤했던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전 경기에 적용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매치에 적용이었네요. 예.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는데 예. 그렇게 되면 1세트, 2세트에 밴된 것을 다 선수들이 좀 기억을 네.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캐릭터들 중에서 밴을 하는 그래서 포머스 F1은 카를로스하고 루시를 그래서 밴을 하는 네. 거고요. 아, 그래서 네. 밴을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용희 선수도 찰럽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밴할 때 느낌이 있었는데 네.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페넌트 레이스는 마지막 세트가 자유픽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 나왔거든요. 자, 제닉스 스톰 X가 지금 준비되면 바로 다시 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의 밴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무효로 하고 그리고 포머스 F1부터 다시 밴을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제닉스 스톰 X가 거기에 대한 의논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밴할지. 네. 그러니까 샬럿과 아이작을 빼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도일 열리고 린텔라의 샬럿, 아이작, 미슈엘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예, 그냥 이렇게 되면 정말. 진짜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거 그냥 네. 뭐 알아서 그냥 픽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나눠먹기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조합을 좀 퍼즐을 잘 맞춰야 돼요. 네. 네. 그 와중에 넓게 열렸다는 얘기는 그 와중에 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엇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아마 제닉스 스톰 X 선수들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선수들 곧 준비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바로 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 스톰 X가 샬럿 그리고 아이작 외에 무엇을 가져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포머스 F1이 먼저거든요. 자, 드디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밴카드 김용희 선수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역시 포머스 F1은 변화 없죠. 네, 이거 근데 너무 이거 히카루도 먹겠다는 의지가 제가 보기엔 너무 다분해서 네. 이거 일단은 제닉스는 굉장히 좀 뾰집할 겁니다, 이거. 네, 자, 이러면 제닉스 스톰엑스가 무엇을 밴할지 카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저희는 벌써 봤네요. 타냐입니다. 네, 그래도 타냐가 이전 경기 때 경기 초반부를 지배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문성진의 컨디션도 되게 좋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머스 F1은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루시 밴이에요. 자, 루시까지 밴을 하면서 이 김재현 선수 압박, 주영진 선수의 압박. 일단 뭐 불필요한 바꾸나요? 바꾼 건가요? 루시에서 트리비아로 김지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드니스, 트리비아 그리고 루시까지 세 캐릭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폭격으로 네. 들어오는 캐릭을 일단 막겠다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카를로스랑 트리비아의 공통적인 게 전투 때 합류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투에서의 변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닉스 스톰엑스의 마지막 뱅크하드 하나. 자,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잠시만요 하는 것 같은 입모양이 보여졌었거든요.
선수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아카이. 아, 두 장 다 문성진을. 그렇죠. 네, 겨냥을 하네요. 네. 카이는 분명히 한 번쯤 벤 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앞서서 벤이 되지 않아서 약간 의아하기도 했었거든요. 첫 세트에 문성진 선수가 활용하면서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닉스 스톰엑스는 어쨌든 그 와중에 좀 상대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거 무언가를 벤하자 그게 결국 카인이었습니다. 자, 제닉스 스톰엑스 그리고 포머스 F1, 포머스 F1에게는 마지막 세트가 되기를 바라는 걸 거고요. 제닉스 스톰엑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시 한번 패패승승승 만들기 위한 그런 세 번째 세트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세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자, 이건 포머스 F1이 선픽으로 뭘 가져갈지. 일단 뭐 히카가 그렇죠. 풀려있는 상황이라 김유중 선수에게 뭐. 히카를 주려고 하겠죠. 이거 샬롬 먹어도 되게 네, 뭐 캐릭은 많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많습니다. 린테나 다 열려있고 역시 히카르도 네, 이게 왜냐면 카를로스 벤에서 그러면 히카르도 먹으면 일단 뒷근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일단 뭐 비행이라던가 카를로스의 어떤 빠른 이속으로 합류되는 것을 일단 배제하고 무난하게 키워보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린샬롯 이런 식이 가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일 유리한 픽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준우 선수가 린 자신감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걸 짚어주셨기 네. 때문에 오늘 약간 앞선 두 경기는 뜨뜨미지근했죠. 네. 네. 뭔가 굉장히 린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런데 신성보가 아 이게 아이작 대신에 그래도 5일. 그래도 린보다는 조금 더 우직하게 한타와 후반부를 바라보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아니, 그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상대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뺏은 거니까 뭐냐면 박권태의 도일과 미셸도 그 1세트 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벤카드는 벤대로 쓰고 우리의 픽도 상대 주력 픽을 먼저 뺏으면 이게 벤 효과가 더 증가되니까 원래 이게 다른 장르에서도 이런 드래프트를 많이 하는 팀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벤 픽은 제가 봤을 때 별로 글쎄요. 제닉스가 좀 뭔가 아 이렇게 되면 좀 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게요. 거기에 네. 일단 드니스 아무래도 강준호 선수가 상대가 린 가져가게 놔두고 차라리 아까도 말하셨지만 그냥 미셸이랑 도일 엇갈 끌어오니까 가져오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은 거 하자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된 포머스 F1의 지금 딱 조합은 정말로 자유픽에서도 나올 법한 그런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대의 네. 어떤 픽을 의식을 해서 제닉스가 뱀카드를 쓰고 먼저 픽으로 뺏어오고 이런 거 좋은데 원래 그런 드래프트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결국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된, 타냐는 왜 죽어? 타냐 벤인데? 네네. 아, 문성진 졸린가요? 네. 여유죠, 여유. 타냐 벤인데? 네, 여유. 예. 아, 저 깜짝 놀랐네요. 아,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올려놓은 줄 아는데. 네. 자. 상대팀이 타냐를 벤했습니다. 네. 보통 예. 이럴 때는 벤이 안 된 거를 이제 문성진이 그 포머스 F1 부스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닉스에게 전달해주면 돼요. 네. 저희에게도 전달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뭐 또 방을 다시 만들고 이러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뱀픽이라는 게 이 순서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이거 구두로 빨리빨리 스텝들이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세 번째 세트. 아유, 요 세 번째. 그렇죠. 예, 승부를 뭔가 내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의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에요. 선수들도 긴장할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점입니다. 그 벤이라는 시스템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임의적으로 대회의 어떤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 저희가 급하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예, 계속해서 경기가 더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네.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 많고 대회 경험 많은 문성진이 결승전에서 갑자기 신예도 다 놔두고 문성진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주 본인도 아차 싶을 거예요 아, 지금. 그쵸? 네. 아 맞다. 네. 네. 눌러 딱 눌러. 아 누르는 순간 느꼈을 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타냐를 골라놨으면 이제 주위에서 만류를 했을 텐데 네. 바로 픽을 해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네. 네.
자, 본인도 아차 싶었겠습니다만 요건 다시 예, 세팅하면서 예, 맞추고 그리고 바로 또 경기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세트입니다. 결승전. 궁금하네요. 탄양가 아니었었다면 문성진이 그 근데 사실 그 전에 내장은 이미 이번 대회 때 많이 나왔던 조합이고 네. 본인들이 또 개개인적으로 많이 썼고 열렸을 때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져갔던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포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픽이 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제닉스는 변환 끝이다 보니까 상대의 주력 카드도 뺏어오고 머리를 많이 써서 조합이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아 좀 색깔이 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이제 선수들이 앞선 밴픽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문성진 선수부터 아마 다시 예, 픽을 고르는 그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일단 뭐 카인도 벤이고 타냐도 벤이라 그 전에 또 윌라드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맞아요. 그리고 또 문성진 선수는 또 결승전을 위해서 또 히든 카드 많이 준비했다고 네. 하기 때문에 모든 딴 게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네. 네. 가장 아이고. 무난한 건 윌라드 같은데 그럼요. 거의 뭐 네. 못하는 원딜이 없잖아요. 네, 문성진 선수. 보통 이럴 때는 언급에 준대 윌라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뱀픽을 다시 볼 필요도 없고 자유픽으로 골라서 딱 진행해서 거기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사실 뭘 골라도 이상하지 않죠. 네. 사실 뭐 웨슬리까지 보여줬던 문성진이기 때문에 아, 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로 이번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닉스가 상대 주력픽을 먼저 가져오게 됐고 뱅카드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앞선 경기랑 다른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포머스 F4는 현재까지 린, 아이작 그리고 히카르도의 샬럿.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 강하다 싶어지는 네. 카드들을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간 히카르도를 주더라도 샬럿을 먼저 가져오면서 라인전에 힘을 실어주거나 린테를 먼저 가져와서 한타의 구도를 보거나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린테를 가져와도 한 번 더 살아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차라리 나머지 딜러 라인의 상대 주력 카드를 먼저 가져오는 선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이 게임 거의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문성진 선수가 픽을 하면 바로 경기 화면으로 넘겨주실지 아니면 네, 네 저희 아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저희에게 네네. 사인이 왔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무엇을 픽했을지 저희는 보이네요. 궁금하시죠? 네. 되게 알밉겠다. 어우 이 픽은 참. 아 요걸 선택했군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는 네. 카드 중에 뭐 하나이거나 그렇죠. 아마 또 함성은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아 그렇죠. 예, 먼저 보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또 여러분 예, 약간 놀리는 맛도 있고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경기 준비 됐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면서 한번 갔는데요. 다시 한번 예, 아, 결승, 아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웨슬리야. 자, 문성진의 웨슬리입니다. 야. 아니 뭔가 깜짝 피겠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예, 뭐 실제로 보여줬었던 웨슬리를 꺼내 들었어요. 사실 그런 적 많아요. 웨슬리가 이 공방에서 미셸이 더터를 키면은 그 소리 때문에 핵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네네.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사라지는 경우. 그 웨슬리 픽을 골랐던 거 문성진이니까 가능한 네.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니시에이팅 걸리고 싱크만 들어가면 웨슬리의 그 스킬 연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출발이 됩니다. 리버포드 과연 이대로 우승 포머스 F1이 확정을 지을지 아니면 제닉스 스톰엑스가 자 지금부터 발동을 걸지 보겠습니다. 이게 웨슬리가 기본적으로 또 타워링도 잘하는 캐릭이에요. 샬럿이랑 같이 또 있으면은 건물도 빠름이고 기본적으로 상대가 들어오는 동선 자체를 지대를 통해서나 1타 이런 여러 가지 스킬로 막아내겠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초반에는 뭐 편하게 마타워 느낌으로 가네요. 자 이게 사실 샬럿과 히카르도가 같이 나왔을 때는 BJ 리그 때부터 저희가 언급 드린 것처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초반부도 무난해 가는데 뒷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자 그런데 제닉스 스톰엑스는 자 센터 쪽에 조금 더 초반부터 많은 인원을 배치했었습니다. 네. 이게 중앙 싸움인데 역시나 샬럿이 건물을 아우 살스포 저거 견제하러 탱커가 가야 되는데 김용희 선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지 못하죠 지금. 박건태도 네.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싸울 생각이 없어서 원래는 제닉스가 물었어야 됐는데 동선이 그게 안 나왔어요. 네. 자 이거 결국에는 또 원덕 싸움을 할 건데 도일이랑 스텔라 상대편엔 또 린이랑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탱커들이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는 싸움인데 글쎄 이게 미셸이 어느 정도로 압박감을 초반에 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김효승의 위치만 자 물었어요 벌써. 자 눈파 왜? 자 김효승 맞았네. 비밀의 화원. 자 핵! 박건태 아 핵이 역시 드리스는 엘린의 손길이 있어서 네 자 리는 그래도 박건태가 먼저 잡혔고요. 자 근데 김효승도 싸울 필요 없죠. 네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네. 아 기억히고요 들어가나요. 기억히 많이 더 싸움을 걸읍니다. 제닉스 또 맥스 아무래도 더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자 이게 디버프도 있고 근데 김용이 예 물을 필요 없죠 서로. 예, 예, 예. 빠져나가야죠. 방금 기억을 깨졌을 때 한 번에 쭉 들어갈 만도 했지만 그 부분을 상대의 동선이 이미 다 빠져있다 보니까 네. 포머스도 잘했고 제닉스도 굳이 무리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타워 체력 반 정도 깎는 걸로. 네. 네. 이게 지구력 자체가 웨슬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 체력 회복되고 이러면 좀 껄끄럽거든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0대이기 때문에 제닉스도 무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체력은 약간 더 깎아놓은 자, 서로 피가 조금씩 까져 이제 거의 이제 누가 먼저 중앙 타워를 미니한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자 바위 굴리기로 깨냐. 일단 근데 샬롯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사실 히카루도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저 점유가 안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네, 한번 띄워졌고요. 전인석 주영준 주영준. 전인석이 녹으면 크죠. 이거 김효승도 없어요. 빌로라인이 아 이거는 린. 조금 아쉽네요. 하여튼 전인석 일단 마무리고요. 그렇죠. 자 주영준이. 역시 잡힙니다. 네, 서로 마무리되네요. 문성진이 지금 거의 뒤에서 프리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 강준영 선수가 한번 뛰어들어 봤고요. 자 일단 니네의 집이 있기 때문에 다들 3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은 김효승이 불멸자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던 거지 싸움이 길어지면 이거 제닉스가 피해 봅니다 이거. 자 신성보냐 김효이냐 먼저 누가 먼저 마무리되냐인데 아 신성보가 먼저 죽죠 이거. 네. 김효이는 아직 버팁니다. 이거는 미셸의 기본적인 싸우기는 님과 다르게 긍적으로 잡기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 딜을 못 넣네요. 이 한타가 네. 타워, 센터 중앙 타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방금은 굳이 무리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히카르도가 공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싸우자는 오더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문성진이 뒤에도 너무 프리딜을 오래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카일리든 뭐 웨슬리든 계속해서 폭풍을 넣어주고 있죠. 자, 예측궁인데. 예. 아, 뭐 싱크는 뭐 방금 뭐죠? 미래를 제가 어떻게 순간 어떻게 포장을 드려야 되나 이거를 잠시 외면하고 싶었어요. 예. 네. 오늘 전인석이 종종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전인석 네. 잘할 때는 기가 막히다가 가끔 한 경기 한 번씩 좀 저를 당황시키네요. 우리 전 시즌 또 통합 랭킹 1등이거든요. 아, 1위예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그 장시간 다전제 하다 보면 가끔 눈이 침침할 때가 있긴 있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제가 민망하네. 그 정도로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 영혼이 자유로운 걸로 포장을 예.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뭐 그건 금방 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자, 그동안 버티면 되잖아. 네. 예. 능력이면 되잖아. 뭐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초반에 한테 봤다시피 웨슬리가 핵을 써서 들어가서 한두 명을 뭐 자른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아까도 분명히 웨슬리가 힘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에 앞선 싸움에서 밀려버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포머스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제니스톰은 지금 뭔가 딜 집중이 안 돼요. 그러게요. 이게 미셸과 드니스 이게 미셸이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2대2입니다만 어쨌든 타워를 하나 더 가져간 포머스테폰이고 네 정말 여름에 어울릴만한 네. 예. 아니 뭐 어제까지도 핫했잖아요. 예. 눈 부셔요. 반짝이 맞긴 맞네요. 아니 그리고 네. 이 정도의 몸매면 저는 뭐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저런 소재가 진짜 엄청 타이트하거든요. 네. 아주 그냥 숨이 안 쉬어지는데. 아 예. 아. 왠지 피부 살결까지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루드빅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네. 예. 뭐 갑자기 막 휴턴두를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상상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중앙 타워를 먼저 하나 밀었기 때문에 영역적인 확보를 조금 더 하고 있는 포머스 F1입니다. 물론 이제 조합 때문에 뭐 미셸이 있다 하더라도 초반부는 포머스 F1 좀 유리하게 갈 것 같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자잘한 미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격차는 좀 더 있어 보이고 이게 중요한 건 이번 타이밍까지 더 굴려다 보니 히카르도가 또 이제 부상 모드가 되거든요. 네. 그 전에 제닉스가 뭔가 좀 스킬 연계가 한번 좀 나와야 돼요 제대로. 자, 도이도 충분히 앞에서 시선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진창보. 자 앞에 지금 싸우죠. 기가 터졌습니다. 주영준 들어가는 각을 봐야 되는데 박건태 보고요. 자 핵 떨어졌죠. 강준영이 싱크 싱크 연결 이제 김유승 나와요. 김유승 송인영까지 송인영 버팁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승을
불멸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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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박건태가 또 잡기. 박건태가 도와줬어요. 그러네요. 아~ 김영준은 죽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이득을 엄청 챙겨갑니다. 주영준. 아니 근데 오늘 문성진이 중요할 때마다 또 한 명을 제거하는 싸움이 계속되니까 그렇죠.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고 지금 히카루들 진입도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지금 웨슬리가 바뀌어 1세트에 카인 같은 그런 느낌에 맞아 들었습니다. 야 박자 역할이 너무 좋았던 게 이게 기억키고 다 좋은데 결국에 누드빅이 들어갈랑 말랑 하는 순간에 박건태가 린 조직으로 땄다. 아 이건 또 심성 이거는 아 나를 빨리 보내줘. 이게 지금 뭐냐면 탱커 둘이서 네가 심성 뭐냐 이거죠. 네. 예, 우리도 탱커라인 세다. 야. 우리도 오랫동안 쳐보고 싶었다 이거죠. 평소에 못 때리니까 진짜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진짜 이거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렇죠. 심성보 입장에서 집에도 못 가요. 아니 그것도 어지럽게 이거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와 이것도 하필 또 그 탱커 둘이서. 예. 심성보의 엉덩이를 아 이거 이거는 완전 찰싹 네. 킬이에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심성보도 이거 흔들립니다. 이거는 정말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이거 제니스 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멘탈을 일단은 부셔야 된다.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데요. 야 이거는 굉장한 인상적인 장면을 또 막 포머스 F1이 만들어내면서 기운을 쪽 빠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강준영이 아 중요할 때만 이렇게 잘리는데 이러면은 또 못 나옵니다. 이거 우측 4번 타워도 이러면 밀려요. 시간적인 공백을 지금 제닉스 스톰엑스가 자꾸 본인들이 블랙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닌과 웨슬리라는 캐릭 자체가 순간적으로 기어를 키고 진입을 하려고 해도 미셸이 진입하자니 아직 레벨이 낮아서 웨슬리 핵이 한 방이 나니까 함부로 가기 애매하고 이게 진입한 스텔라는 또 핵에 맞아 죽어버리고 네. 도일조차도 묶여있고. 근데 아까도 진짜 좋았던 게 핵으로 한 명을 잡고 그 다음에 연결이 싱크에 또 한 명이 잘리고 그 다음에 히카루도가 뒤를 물어서 또 한 명을 잘랐거든요. 그리고 도일은 영원히 엉덩이 맞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방금 그 전투 때문에라도 제닉슨이 이미 벼랑 끝인데 네. 뭔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가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3세트가 시작이 되면 제닉스 톰엑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마우스를 잡는 손에서 예, 좀 힘이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고요. 사거리 싸움도 좀 밀리다 보니까 결국엔 샬롯이 지금 또 가서 후방 타워 밀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천천히. 네. 아 이게 조합의 샬롯이 있어서 진짜 한 타이기면 타워 하나 교환이고 그리고 그 글로벌 코인이 고스란히 또 히카르도의 주머니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벌써 이제 50렙이거든요. 히카르도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상대편 도일은 16렙 막 이러거든요. 아무리 16렙으로는 이제 더 이상 히카르도의 뒤를 버티긴 힘들고 네. 당장은 이제 전인석이 그냥 뭐 프리딜이죠. 그냥 맞습니다. 타워 그냥 깔끔하게 밀어내고 또 빠지죠. 자 헤비레인 살스포 쫙쫙 뿌려주면서 자 타워 이렇게 되면 닫겠습니다. 근육을 다져야 되는데 근육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아까 마사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근육이 다 풀린 거죠. 네. 또 급하게 운동하다 보면 좀 그럴 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근육 운동 계속해야 근육이 생기지 그렇죠. 운동 안 하면 풀리거든요. 단백질 안 먹으면서 한 거죠. 이렇게. 네. 네. 자 어쨌든 열심히 커주고 정말 근육을 열심히 다져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되지 못한 제닉스 스톰엑스. 아 근데 많이 어렵네요. 물론 이전 세트도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 많이 따라잡고 글로벌 코인도 역전에 또 순간이 있었긴 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포머스가 좀 무리하고 아니란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지금은 근데 히카르도라 이게 사실 다른 거면 한번 잡으면 되니까 그 변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히카르도라 딜 다 넣었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네, 그리고 참, 좀 애매합니다. 전에는 제닉스 스톰엑스가 히카르도를 갖고 있었고 또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글로벌 코인 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샬롯이 있고 아직 경기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후방 타운 다 밀렸다는 거 그렇죠. 이제 4단계 트루퍼까지도 굳이 갈 필요 없고 맞아요. 그 전에 경기를 빠르게 끝낼 거란 말이에요. 네, 이번 트루퍼 먹고 진짜 그 헤비레인이 정말 이번 결승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헤비레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의 2만을 향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우 길봐요. 아, 네. 3단계 트루퍼 가볍게 가져가면서 전지. 이거 대놓고 가죠 이러면. 네. 이거는 그냥 땡겨서 소호자만 땡겨도 네. 거의 그냥 잡아낼 것 같아요. 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벽 치고 방패로 막으면서 빠르게 순삭을 해도 되거든요. 확실히 포머스 F1이 아 진짜 강하다 네. 다른 팀들을 향해 보여줬는데
야, 제닉스 스톰 X에게 맞아. 정말 완벽한 경력을 보여줘요, 사이스. 자, 헤비레인 안에서. 진짜 이거 역시. 아,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예, 한 방에. 아, 뭔가 깔끔하네요. 어, 뭔가 뿅 뚫리는 느낌. 진짜 사이다, 뭐 네, 그런 느낌인데요. 예. 물론 포커스의 본 입장에서만. 아, 이거 근데 제니스 스톰 진짜 힘든 게 이 다음 트루퍼가 뭐가 뜨든지 간에 이제 압박 갈 거란 말이에요. 헤비레인만 뿌리면서 압박을 넣어도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이게 굳이 무리 안 하고 다음 트루퍼 기다렸다가 또 먹고 핵 궁극기 기다렸다가 오른쪽도 돌리고 이러면 사실 이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되게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제닉스의 조합도 근육 따지기 킨 도일이 진영을 무너뜨리고 상대 주력 딜러로 들어왔을 때 묶어내면서 뭔가 도토 켜지고 변수를 봐야 되는데, 아, 그러기 너무 힘들고 김윤승 이제 만렙 직전입니다. 딜러들 지금 다 60이에요. 이거는 지금 2만 코인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 진짜 엄청 극심한 차이고. 2만이 넘게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일단 일단 원딜들이 적어도 레벨이 만렙이 돼야지 제니스톰이 뭔가를 해볼 텐데 지금 당장은 아직 미셸도 만렙이 아니고 후반을 위해서 미셸을 뽑았는데 네, 지금 후반을 못 가잖아요 경기가. 맞습니다. 아, 근데 이번 턴에 만약에 공지 뜨면은 되게 곤란한 게 수호자도 없어서 왼쪽 오른쪽 두 개 동시에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공지가 떴을 땐 되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번 턴. 필요가 없으면 핵 쏘면 되고. 아, 네. 그렇죠. 제닉스 스톰 X 탱커들이 아직까지 20렙 때인데 포머스 F1은 아, 뭐 샬럿 다 컸습니다. 야, 또 타워 앞에 생겨요 트루퍼가.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공지인가요? 공성이에요. 공성이에요. 야, 이거. 자, 일단 스텔라가 자 루드빅이랑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갑니다. 기어키고. 아, 박건대 초진 거 잘 당겼죠. 그렇습니다. 자, 헷. 자, 트루퍼는 아, 이 들어갔어요. 도일 추가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네. 아, 자, 이거 성공이 없어요. 도일이 거기에. 아, 김유승! 드니스! 자, 문성진을 마무리했지만 김유승이 2킬! 아, 지금 싸우는 게 문제가 공지가 지금 네, 아, 긴지로 난입이 됐어요! 계속, 지금 건물 그냥 집에! 아, 이거 집이! 타워!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아, 이거 경기 끝났어! 어, 데미지가! 아, 이거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마무리돼요! 아, 이거는 못 막아요! 그냥 이대로! 제닉스 스톰엑스 반격 한번 못해보고 포머스 F1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줄 수밖에 없을까요? 아, 진짜? 자, 결국 자, 끝났죠? 포머스 F1! 드디어 포머스 F1이 지난 시즌에 놓쳤던 우승을 가져옵니다. 뭔가 근더덕연님 플레이를 네, 마지막 경기까지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다섯 명이나 잘했고, 아, 박건태가 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아, 우리 건태 또 울고 있어요. 아, 어떡해요. 참, 또 이거 이게 왜 그럴만도 한 게 또 이게 보직도 변경을 했고 그렇죠. 이번 시즌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탱커로서 이번 시즌 새롭게 임했던 박건태 선수 결국 아, 탱커지만 예, 그 안에 감성은 소녀 감성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액션 테러마트 2016 시즌1 사이퍼즈 종목은 포머스 F1이 3대0으로 예, 결국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사실 예, 제닉스 스톰엑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아쉬운 결승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포머스 F1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안 보이는 곳에서의 그 많은 노력이 아,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드래프트도 그랬고 이번 결승전을 위해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분명히 노력은 본인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우승을 차지한 포머스 F1 선수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할까요? 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궁금한 또 우리 아, 소녀 감성. 어떻게 인터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지난 같은 눈물은 눈물입니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조금 복받치나 봐요. 이번 시즌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달라요. 거의 지난 시즌은 5열이었거든요. 5열.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우승을 한번 해봤으니까. 예. 두 번째니까. 아, 예.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 물어봐도 될까요? 전 시즌은요. 서로 노력해서 이긴 건데 이번 시즌은 저희도 물론 노력했지만 적팀이 좀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시즌만큼은. 아, 우승해서 감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지난 시즌이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그런데 박건태 선수는 개인적으로 원딜에서 탱커로 또 변경하면서 새로운 시즌이었어서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아, 이게 내 체질이다. 이게 좀 더 좋았다 생각이 드나요? 네, 그 사실 이번 대회 탱커로 준비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울지마 울마 울지마 아유 똑같네. 사실 지난 시즌에 박건태 선수가 제가 원딜이었는데 너무 도움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막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갑자기 또 탱커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예, 서름이 고마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요. 사실 주변에서 제가 탱커 한다고 하니까 네가 무슨 탱커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을 낼 수 있던 건 저희 팀이 저거 가지고 없이 잘한다고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렇게 응원을 해줘서 제가 더 힘을 내고 잘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우리 아 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용희 선수가 저번 시즌에 8강에서 탈락하면서 정말 이번 시즌에 진짜 제가 보기엔 이 다섯 명 중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고 가장 많은 땀을 흘린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오늘 승리한 우승한 기분을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아, 네. 저번 시즌에 광탈에서 사실 좀 막막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유승이랑 같이 하면서 우승이 준우승만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결승 시켜주려고 엄청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우승 시켜주려고 엄청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박건태 선수하고 얘기가 조금 더 남았었는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네. 의욕이 많아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우리 박건태 선수는 어차피 팀장이니까 조금 더 얘기를 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진정할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우승 얘기 김유승 선수 얘기 나왔는데 네. 박건태 선수가 감격에 눈물을 막 흘릴 때 혼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 네. 뒤돌아서 계속 웃고 있어요. 자. 그 못 느껴봤던 우승 맛점, 왜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우승 맛 어떤지. 네. 진짜. 진짜 이 약 물고 있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이제 준우승 세 번 하면 진짜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그래서 이 약 물고 있는데 네. 이제 한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낀 게 그냥 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너무 덥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겼다 이렇게 판단이 딱 끝나서요. 막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긴 게 좀 실감이 안 났어요 많이. 네.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아 진짜요? 아 이게 우승의 맛이구나 이런 느낌을 겪어보라고 저희가 얘기 드렸었는데 그게 막 응원의 박수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 어떨까요? 그래요. 아마 오늘 네. 지금 이 순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집에 가고 선수들이랑 뒷풀이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아 내가 드디어 우승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그러나 준우승도 지금 두 번의 준우승 뭐 그게 아쉽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준우승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나 한 번은 우승을 해보고 싶다. 예, 드디어 겪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을 팬 여러분들께 또는 뭐 같은 팀원들에게 누구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꼭 한 명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냥 다 잘했기 때문에 일단 네. 또 느낀 게 사이퍼즈는 역시 5대5 게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보로아즈는 저번에 징스한테 졌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복수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창식이도 이제 보러 오고 많이 응원 받고 창식이한테 고맙고 이제 저 형들도 진짜 저 많이 도와주고
제가 원래 단점이 좀 잘 몰리고 좀 잘 몰리는 게 제일 큰 단점인데 그거 좀 고쳐주게 이제 형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까 저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어떤 분이 그 남자분이 저 김유승 화이팅 해가지고 큰 목소리로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거 듣고 진짜 좋았어요. 네. 아니 실감이 안 난다고 듣고 일기 쓰는 줄 알았어요. 우승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세 번의 네. 결승 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다 하네요. 이제야 이거를. 네. 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성재 선수. 아 오늘 좋았어요. 진짜. 아우 카인으로 네. 예, 너무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자 이번에야말로 유승이 우승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시켰습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아까 재능 없는 거북이라고 하셨는데 재능 없는 거북이한테 초반에 누가 저격 맞고 죽었던 것 같은데 누구죠? 뒤끝 있네요. 아, 이 약물고 쐈구나 저격을 진짜. 예. 아,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혼자만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래서요. 일단 이번 대회는 진짜 제가 다시 태어나는 그 계기가 됐어요. 그 우리 용이가 원래 제가 영준이 밑에서는 영준이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였거든요. 근데 용이는 저를 그냥 조종하지 않고 냅뒀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악덕하게 키운 결과 제가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배워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진짜 예. 팀게임이잖아요. 같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인석 선수 네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자 사실 앞서서 그 뭐 저희 경기 딱 끝났을 때 박건태 선수가 울컥하면서 같이 안았었잖아요. 네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본인도 울컥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왜 우나 싶었어요. 아니 원래 이분 소녀 감성인 거 알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그렇게 막 울컥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우승인데? 예 뭐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서.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정말 다 좋았거든요. 네네네. 다 좋았어요 진짜. 근데 랭킹 1위 그 전인석 선수가 아까 싱크 두 번이 네. 그 나갔거든요 방송에. 근데 무슨 그 사연이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우승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겼으니까. 기분 좋은 상황이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긴장하시던데 갑자기 네, 미안합니다. 그게 한 번은 유승이가 너무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뭔가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나더니 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술 한 잔을 그렇게 나더니 예. 애원을 했구나.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그냥 이겼다 싶어서 세레모니로? 네. 박건태 선수가 비웃었어요 지금. 뭔가 본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싱크가 나와서 네, 세레모니라고 믿어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건태 선수 마지막으로 정말 포머스F1이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도 힘도 많이 들었을 거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우리 수고한 팀원들에게 한 말씀 하실까요? 반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냥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사실 용이랑 성진이 형은 이제 군대를 가서 마지막 대회가 됐는데 우승으로 마무리해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 앞서 저희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인 선수들도 있는데 정말 그 선수들에게는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지난 시즌에도 예 막 이렇게 막 눈물 우리 폭풍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연이어서 두 번이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건태 선수만 이 연속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 큰 감동이 올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게 썰렁한 거 알죠?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응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몇 분을 끌었는데 응원해줘서 예, 요거 딱 네 글자 더 들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사실 지금 너무 감정이 북받치고 그래서 본인의 마음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선수들 서로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션 토너먼트 2016 시즌 1 사이포즈 예 대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승 포머스 F1 그리고 준우승 제닉스 스톰엑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